여기는 대한민국 전라도 해남에 있는 대흥사입니다. 단풍나무는 이게 가을 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개비자나무, 개비자나무. 여기 단풍나무다 모두가 가을이 오면 정말 좋겠다. 아직 편백나무 굴럭지도 않나. 저기 꽃 폈다, 동백나무. 와, 너무 크다. 너무 큽니다. 이게 전부 동백나무라니. 와, 대단합니다. 꽃 폈을 때 진짜 예뻤겠다. 이게 다 동백나무라니. 동백나무 굴락이네요. 여기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대흥사입니다. 대흥사 가는 산책길입니다. 나무들이 너무 오래됐고 너무 좋네요. 저기 보이는 나무들이 다 단풍나무이네요.
옆에는 편백님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편백님 나무, 편백나무가 쭉쭉 뻗어있네요. 편백나무. 내장산은 좀 인위적인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여기 완전 내장산 단풍이 훨씬 멋지겠는데. 아, 이것도 동백나무입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크다.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어? 이 모두가 동백. 여러분 동백나무 보러 섬에 가지 말고 여기 오세요. 영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기 붙어 있다 아직. 산끄자개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섬진가지로 소풍을 간다. 다람쥐야 다람쥐 제주나 한번 넘을까 홀짝 홀짝 홀짝. 와 동백꽃이 아직까지 핀 동백나무가 있구나.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제 목교를 지나고 아직 계단 오르내리기 210칼로리. 맞다 저번에 옛날에 온것 같아.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선녀하고 잘 대형산은 여기 오시면은 전라도의 차 문화도 알 수 있고 단풍 또 뭐죠? 실로그의 아름다움, 식물원에서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 다양한 것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천년숲 맥길도 있고 대흥사입니다. 대흥사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두류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호국과 차 문화의 성지 대흥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성을 두륜산은 여성적인 산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륜산에 있는 대흥사는 여성의 품 같은 두륜산 자락 안에 포근하게 감싸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라 신흥왕 5년 백제성왕 22년에 아두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불교 문화의 중흥을 이룬 곳이고 우리나라의 국제를 지낸 초승사와 한국차의 사연시의 일지암 등에서는 예, 이 당대 명사들의 글과 발자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명품 신관광 8경을 쭉 말씀드리면 이런 곳입니다. 따라라라따 여기서까지 걸어가는 게 천년숲이 있길래 딱 그 전 먼데까지 걸어가야 되네. 오 마이 갓.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럼 우리는 대흥사를 향하여 출발. 대흥사 여관터입니다. 유선여관이 가장 오래된 여관일까요? 그 이게 아주 유명한 유선여관, 해남여관 지금은 지금도 여관이... 합니다. 어머 지금도 있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1박할까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아, 어머 피해 사찰 1980년대 무슨 아 이때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어보겠습니다. 천녀골찰 대왕사 김종수님. 두류산 중흥 명당터의 천녀골찰 대왕사는 서산대사 어리서려 종조대왕 어필사의 표종사가 근엄하게 호구정신 보듬었네. 시도 때도 없이 가고 싶은 숲길이 있다. 그 길을 가쁘게 걷는다. 두류산 구곡유소 청량한 독경 소리에 얼른 드디어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대왕사입니다. 대왕산 일주문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일주문에서 대웅보전 응징당, 명보전 천불전 성보박물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자신에게 잘 대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을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화가 따르는 법이다. 슈타니 타파. 대왕사는 백제시대에 상근된 유서 깊은 도량으로 해남 두류산의 뼈난 절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옛날에는 두류산을 대둔산 혹은 한둔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대둔산 또는 한덤절이라고도 했으나 건대의 대왕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대왕사에는 이렇게 많은 시설물이 있군요. 국보로는 동미륵 안마의 열애자상이 있네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네요. 세계 유산 위원회는 대한민국 불교의 유산 속 수도원에 산재하는 세계 유산으로 역사적인 발전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선불교의 특징인 작업자족이 가능한 사찰관리, 성명교육, 수행가 교량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무형적 역사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부석사 갔다 오신 분, 봉정사 갔다 오신 분, 양상통독사 갔다 오신 분, 순천사람사 갔다 오신 분, 해남대웅사 갔다 오신 분, 보은법주사 갔다 오신 분, 공주막사 갔다 오신 분, 일곱 개의 산지성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갔다 오고 최근에 간 것은 양산통독사밖에 없네요. 오늘 해남대웅사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 일곱 개의 절 중에 다섯 개의 절을 돌아야 합니다. 우리 곧 순천 서남사로 갈까요? 아, 집에 갈 때?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우리 집 뒷산이었는데, 쌍화차 한 잔. 여기가 어딥니까? 최고의 산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남에 있는 대웅사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는 템플스테이다. 템플스테이 사원이에요. 템플스테이. 산사 한국 산지 성원이란 산사란 English? 보호수다. 엄청난 보호수다. 마치 죽은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 고요하듯이 좋다 나쁘다는 일체 분별을 모조리 떠나서 세상만사 모든 것의 분별이 없어진 다음에야 세상만사와 하나 되어도 혼나였게 된다. 나무 봐봐, 나무 봐봐. 수채화 같은 대형사를 보고 있습니다. 수채화 같은 대형사의 이륜산.
사람들이.